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첫수님은 솔직히 얼마 받으셨어요? 그 당시 점사비 3만원. 제가 처음에는요 내림을 받고 내림 받는 날 정말 기척에 다 맞췄어. 동자가 나서서 팍팍 다 맞췄어. 숨긴 것도 다 찾았어. 나, 아, 난 이제 나는 정말 잘할 거야. 막 이런 마음에 3일 정성을 탁 하고 나서 친엄마가 나를 테스트한다고 어떤 손님을 데리고 왔어.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. 손님이 두 명이 같이 왔는데 그리고 몸으로 막 뭘 받았어요. 밖에 있던 사람을 내가 몸으로 받고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딱 생각나는 게 이 여자를 딱 본 순간 바람, 남편. 내 남편이 바람 핀 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바람을 핀 거야. 남편한테 걸리니 조심하세요 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진짜 울먹울먹 거렸어요. 그 뒤에 계신 분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가시고 한 사람만 보고 딱 내가 겁을 먹어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사실은 한 50일 정도 손님을 안 봤어. 겁나서.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기도야. 나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. 그때 아마 내가 잘 나갔으면 거만했을 것 같아요. 내가 매일 여기 법당에서 기도하고 천신기도 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목숨을 갈면서 신에서 나를 이렇게 한번 다스리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. 50일 기도하고 용궁기도 딱 갔다 오는데 전화가 딱 오더라고. 그게 나의 첫 번째 손님이라고 난 봐. 첫 번째는 엄마가 데리고 오신 분은 테스트고 정말 내가 기도를 50일 동안 충분히 한 다음에 손님 왔는데 먼저 살던 그 골목 앞에 식당 조그맣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랑 온 거야. 근데 딸이랑 둘이 앉았는데 그 딸의 아들 22살인가 3살이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고 검은 사자가 삥 눌러서 그 아이를 손으로 이렇게 이 아이를 옥새 찐 것처럼 이렇게 원을 찐 거야. 화경이라고 그래요. 그게 탁 하고 커트하고 보이더라고. 이 아이가 10월에 죽어요.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어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낙하산 부대. 그래서 이 아이가 조교니까 위에서 먼저 떨어진대. 그걸 시범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. 내가 말한 달이 이 부대 그 훈련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. 그 기간하고 맞물렸던 거야. 그래서 이 아이를 예방을 하려면 그때 그냥 조그맣게 빌어가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내 첫 번째 손님이야. 그래서 그 엄마랑 할머니가 그 소문을 많이 내주면서 이제 많이 손님이 오게 됐죠. 정말 그게 나의 첫 손님이죠.